형이 만약에 여자친구가 바퀴벌레 보면 어떨 것 같아? 잡아야지. 그대 나의 챔피언. 이게 몰라? 싸울 때 더 최악의 애인은 에어팟 끼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척하는 막눈광 애인 vs 아무 말 없이 기싸움 시절하는 기존스 애인. 어떤 애인이 더 최악인가? 하나, 둘, 셋. 1번. 2번. 2번. 2번? 어, 2번이지. 와, 네. 남성분들은 2번. 뭔지 알아. 우리는 어, 알아. 너네 혹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나 가라고.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진짜 미쳐 그냥. 진짜. 아니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 없어. 그냥 맞짱 뜨자고 그냥. 근데 이렇게 대화를 먼저 걸었어. 근데 전 모르겠는데요? 귀엽잖아. 귀여워. 이게 뭐가 귀여워? 귀여워. 제이 귀엽잖아. 제 광대 실룩된다. 네, 알았습니다. 제이는 귀엽죠. 제이는 귀여운데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맞아. 거잖아. 난 그냥 몰라. 난 모르겠고 네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게 개빡쳐. 근데 솔직히 기싸움은 나 얘가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나도 똑같이 해주면 돼. 그리고 이거 날라리 애쉬었잖아. 개찰구에서 그런 살짝 쎄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거라니까? 나는 그냥 말 없이 있으면 그냥 이별이야 진짜로. 나도 그래. 나는 그냥 이별이 아니라 총살이야. 그냥 모른 척으로 끝까지 막 잡아떼도 괜찮아. 어 그게 나아 차라리.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말해도 되잖아. 여기 텍스트가 모른 척하는 말눈광 애인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척이라 함은 본인이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야. 이건 언제든 쓰러지게 돼 있어. 근데 아무 말 없이 기싸움을 시전하는 사람은 이거 본 적이 없구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화나는 경우 많이 없어. 오히려 반대가 많지. 맞지. 그래서 진짜. 사실 내가 봐주면 싸울 일 없거든. 아, 맞긴 해. 어, 맞아. 그게 맞잖아. 너 연애할 때 애인 때문에 화났던 적 있어?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 상대방이 너 때문에 화났던 적 있어? 있지. 그 정도를 따져봤을 때 누가 더 많았어? 아 이거 지금 너무 이렇게 남녀 편가르기로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편가르기가 아니라. 야 전두광. 더 최악의 애인 말투는 화이팅 제이야 멋지다 브라보 식으로 나를 칭찬하는 애인 vs 규태야 너무 보고 싶었어 약간 이러는 오. 애인 더 최악인 거 더 최악인 거 하나 둘 셋 1번 연진이 1번 어 아니, 이거 너 혼자야 아니 근데 이거는 나를 칭찬하는 거잖아 아니지 이건 비꼬는 거야 내 이거 구별도 못 하고 낸 거고 아 여기는 근데 이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치만 싸울 때도 목소리에 바이브 넣으면서 싸우고 진지한 상황에서도 목소리 바이브 넣으면서 웃기잖아. 뭐 시킬 때도 목소리 바이브 넣으면서 너무 감미롭지 않아? 어, 어 너 최고다 제이야 이거보단 낫지 않아? 제이야 너 너무 짜증나 어 그래 이러면 화해가 금방 되겠네 어, 같이 해외여행 갔어 같이 해외여행을 프랑스로 간 거야 롱즈 메르시 도쿠 아니 근데 그것도 이것도 말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 아니지 아니지 오히려 기분은 덜 나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그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계속 쓰면 발전한다고 그러면 맨날 말할 때마다 바이브 넣잖아 나중에 그냥 들으면 그냥 지릴 거야 태양이야 에드시런이야 에드시런 그냥 오. 들으면 그냥 찰리 푸스야 그래 그럼 괜찮잖아 무형 문화재 선정도 될 수 있어 와. 맞아 그리고 맨날 말할 때마다 악상이 막 떠올라가지고 맨날 곡 써가지고 저작권료 엄청 받아 아니 근데 말할 때마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게 진정성이 느껴져? 그럼 야 그러면 칭찬할 때 화이팅! 이게 진정성 느껴져? 그래 이건 진짜 진정성 둘 다 안 느껴져 근데 하나는 비꼬는 거고 하나는 사랑이 세련하는 거지 이거는 날 칭찬할 때만 화이팅 브라보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건 말할 때마다야 그게 싫어 근데 나는 요 두 가지 상황을 뭐가 더 주변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동은의 사례가 더 주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지 맞아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지금이야 뭐 사람들 알지? 한 3년만 지나도 아 저 뭐였더라? 쟤 뭐야? 철저한 유행어 하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태양 밈 볼 때도 깔깔깔 웃으면서 봤잖아 근데 더글로리 이 장면 봤을 땐 솔직히 조금 내가 힘들었어 아 그치 그치 내가 힘들었어 어, 엄마 아빠 앞에서 연인이 이렇게 와 제이야 너 떨어 이러면 비꼬는 걸로 100% 알아 근데 아, 엄마 아빠 앞에서 제이야 너 찬이 너를 잊어 제이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해외에서 오신 친척도 있는 것 같은데 결혼식장 결혼식장에서 더 최악의 애인은 사진 찍을 때마다 최애 아이 포즈로 찍는 애인 결혼사진, 영정사진, 졸업사진 다 이걸로 찍음 vs 만날 때마다 홍 박사 챌린지 찍는 애인 스토리에 태그 맨날 건다 어떤 애인이 더 최악일까?
하나, 둘, 셋. 2번. 2번이 최악이지. 2번이지. 홍복사, 홍복사. 1번 할게요. 왜? 갑자기? 어, 바꿀게요. 1번. 내 남친, 내 여친, 내 눈에 정말 예뻐 보여. 근데 포즈를 조금 귀엽게 취하네? 어? 이 정도잖아. 그냥 시그니처 포즈인 거지. 그치, 그치. 그거 시그니처인 거지. 어, 이게. 그렇네. 사진 찍을 때마다 그냥 호날두가 시우 오듯이. 그래. 자, 결혼사진이야, 결혼사진. 양가 부모님 다 있고, 그 하객들 다 나와서 찍는데, 자꾸 신부가. 야,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거야. 자, 신랑 신부 사진 찍을게요. 또 만났잖아, 갑자기. 홍홍홍. 이게 나? 그럴 때 이게 나. 아니, 그래. 홍 박사는 좀 길티해. 진짜 보기 힘들어, 난 홍 박사. 아니, 그냥 홍 박사는 네? 그냥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 형 쳐봤어? 아니? 그러니까 모르잖아. 아니, 잠깐만. 근데 효과가 있어. 아니, 아니 뭐 있어? 얘가 뭐야? 얘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봐봐. 홍 박사를 춘다는 건 자체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잖아. 저는 이걸 시도해보겠습니다. 어, 그치, 그치. 나는 이걸 시도해볼 거야. 왜냐면 나는 작으니까. 아니지. 걔, 내 남친이 근데 그러고 있어. 막 아, 얼마나 너무, 괴로워. 너무 싫어, 진짜. 근데 최애의 포즈, 솔직히 이거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냥 사진 찍을 때 귀엽게 찍네. 아니, 이 정도잖아. 아니, 영정사진을. 아니, 죽고 나선 줄 알바야? 전신인데. 솔직히. 아니, 자기, 자기 영정사진. 아니, 그렇게 귀엽게 나온 사진을 영정사진을 딱 해놓으면 사람들이 왔다가 아, 저렇게 밝은 친구였는데 하면서 그냥 울어주고 그래. 말겠지. 그럼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야, 지금 홍박사 챌린지 이거는 한 10년만 지나잖아? 만나자마자 꼭지점 테스트 추는 수준이야. 와, 그냥.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와, 너무 추억에 꼭지점 테스트. 진짜 오랜만이다. 꼭지점 테스트가 뭐야? 그때 쪽이야, 거의. 그때 나의 챔피언. 이게 모르네. 몰라? 야, 지금 우리 알겠지. 나중에 10년만 지나잖아? 이제 10대 애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홍박사 추면 아, 그게 뭐예요? 거의 지금 바로 이 분위기 나온다니까? 이 꼭지점 테스트 몰라. 이거 나온다니까? 어. 그래. 난 좀 설득이 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더 최악의 애인을 고르면 됩니다. 조금만 공감 안 해주면 너 티야? 하면서 화내는 애인 vs 내가 만약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 영양가 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애인. 하나, 둘, 셋. 2번. 1번. 최악 1번. 1번. 왜요? 왜요? 어떻게 저부터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 말하십시오. 네.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2번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때 늘 전 올라섭니다. 아. 만약에 내가 이러면 어떡할 거냐, 만약에 내가 이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서 공감 안 해준다고 너 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최악이지 않나. 그치. 근데 되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만약에 만약에? 근데 그 심지어 영양가 없는 if 질문들 이거 살짝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아니, 영양가 많아. 그치, 이게 왜 영양가가 없다고 영양가 생각해? 영양가 너무 많아.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2번을 고른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아, 하고 그래. 있어. 그래, 우리 그러네. 그러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if가 이어지면 피곤하다 이거지. 형이 만약에 여자친구가 바퀴벌레 보면 어떨 것 같아? 잡아야지. 잠깐, 잡는다는 게 잡아서 키우기야? 킬이야. 여자친구 죽여? 와. 어?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나연이가 이거 보고 있을 텐데 그 만약에를 내 여자친구 많이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무조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모범 답안을 내려고 했어. 아, 이런 가식적인 행동 때문에 피곤한 아니, 가식이 거야?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맞아요. 아니지, 이런 모범 답안으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화냈잖아. 두 번째는 영양가는 없어. 뭐 영양사는 아닌갑지. 근데 영양가는 없지만 적어도 화를 안 냈어. 화내는 사람인데 화 안 낸 사람인데 당연히 화낸 사람은 싫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귀여우셔. 만약에 오빠 그럼 만약에 만약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거 티야 하면서 화내면 너 티발 씨야? 너 티발 씨야? 근데 솔직히 이런 반응이 좋지 않아? 이게 좋아? 어. S야? 아 이거 티가 티가 아니라 S야? 아 티야. 2023 내 손으로 뽑는 올해의 밈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투표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에 투표까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